메이커가 처음 만나는 기초 전기전자와 핑커캐드 서킷. 자세한 설명은 책으로 만나보세요. 나도 만드는 작품 세 번째, 빛나는 자판기 카드를 만들어 봅시다. 작품에 사용된 전자부품은 사각 백색 LED 3개, 코인 건전지 하나, 폭이 1cm의 구리 테이프입니다. LED를 코인 건전지에 끼워서 불이 잘 들어오는지 확인해 봅니다. 사용하는 재료는 8절 도화지 한 장입니다. 만들기에 사용하는 도구는 칼질하기 위한 커팅 매트, 칼질이 가능한 자, 커터칼, 가위, 스카치 테이프, 채색 도구를 사용합니다. 도화지를 가로로 놓고 3등분으로 접어줍니다. 원하는 카드 크기에 맞게 윗부분을 조금 잘라줍니다. 자른 종이는 뒤에서 사용하니 버리지 마세요. 책의 도안을 참고하여 자판기처럼 불이 들어오는 상단 네모칸과 카드를 대는 아래 네모칸을 그려줍니다. 종이 중간에 커팅 매트를 끼운 다음 칼로 잘라줍니다.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재료를 돌려가면서 바른 자세로 칼질을 합니다. 잘린 카드칸 종이는 뒤에서 사용하니 잘 챙겨둡니다. 잘린 구멍에 맞게 아랫장에 다시 네모 칸들을 그려줍니다. 앞선 방법과 마찬가지로 밑에 커팅 매트를 깔고 아래 카드칸 네모는 잘라줍니다. 역시 잘린 카드칸 네모는 잘 챙겨둡니다. 윗칸은 밝은 색으로 색칠해줘도 좋습니다. 심이 나오지 않는 볼펜으로 네모칸의 중심을 꾹 눌러줍니다. 뒷장의 종이에 꾹 눌린 자국이 생겼습니다. 여기가 LED를 놓을 위치입니다. LED는 긴 다리가 플러스 극입니다. 세 개의 LED 모두 긴 다리를 위로 접어서 올려줍니다. 앞서 자른 카드칸 종이 한 장과 구리 테이프 약 30cm 정도를 준비합니다. LED의 플러스 다리가 위치할 위쪽에 구리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구리 테이프는 자르지 않고 위로 45도 접었다가 다시 아래로 이어서 붙입니다. 아래로 10cm 정도 붙여 내려온 다음 다시 구리 테이프를 오른쪽으로 45도 접었다가 왼쪽으로 꺾어서 이어 붙입니다. 카드칸 종이를 반으로 접어줍니다. 종이를 붙일 수 있게 구리 테이프를 2cm 정도 남긴 다음 잘라줍니다. 접은 종이를 밑에 둔 다음에 구리 테이프를 마저 붙여줍니다. LED의 플러스 다리가 구리 테이프 위에 닿게 놓은 다음 비닐 테이프로 붙여 위치를 고정합니다. 그 다음 위쪽에 구리 테이프를 덧붙여 LED의 플러스 다리를 고정합니다. 10cm 정도의 구리 테이프를 이용해 영상처럼 접힌 종이의 앞면과 뒷면에 이어 붙입니다. 구리 테이프 선이 종이를 닫았을 때 잘린 칸 밖으로 조금 삐죽 튀어나오면 됩니다. 약 20cm의 구리 테이프를 잘라 준비합니다. LED의 마이너스 다리 밑에 구리 테이프를 붙여주는데 LED의 다리와 구리 테이프는 살짝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르지 않고 위로 45도 접었다가 아래로 이어 붙입니다.
앞서 붙여놓은 구리 테이프와 비슷한 높이로 붙이면 됩니다. 종이를 덮어 카드칸 구멍의 좌우에 구리 테이프가 조금씩 보이면 됩니다. 코인 건전지를 연결해 봅시다. 건전지의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확인하고 플러스 극이 아래로 향하게 둡니다. 종이를 덮은 다음 코인 건전지가 잘 고정될 수 있게 종이를 살짝 눌러 구겨줍니다. 그리고 비닐 테이프로 붙여줍니다. 종이 스위치를 만들기 위해 가로 5cm, 세로 2cm 정도의 종이 3장을 준비합니다. 가운데 구리 테이프를 붙여준 다음 종이 양쪽을 계단처럼 주름 접기를 합니다. 접힌 종이가 구리 테이프 부분을 가리지 않게 잘 접어줍니다. 이렇게 종이 스위치 3개를 만들어줍니다. 앞서 자른 카드칸 종이에 구리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이 카드를 마음 카드라고 부르겠습니다. 마음 카드를 대고 아래 끊어진 구리 테이프를 이어줍니다. 그리고 종이 스위치가 잘 작동하는지 테스트해 봅시다. 종이 테이프를 눌러서 LED의 마이너스 다리와 구리 테이프가 붙는다면 불이 들어옵니다. 비닐 테이프로 종이 스위치의 위치를 고정합니다. 다시 마음 카드를 대고 스위치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카드를 덮어 종이 스위치가 잘 작동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숨겨진 메시지를 적은 다음 안쪽에 붙여봅니다. 불이 들어오면 숨겨진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빛나는 자판기 카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 카드와 자판기를 예쁘게 꾸며볼까요?